물생활을 말하다 물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족관을 소개합니다. 아쿠아윌 트렌치 001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수조가 무려 200여 개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수조가 무한수 무역아왕이라면 어떨까요? 헉 소리 나지 않나요? 무려 10년을 넘게 물갈이 없이 유지된 어항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문화재에 가깝군요. 아쿠아윌은 특별히 이런 무한수 무역과 무화학재로 운영되는 어항을 천연수조라고 이름합니다. 천연이란 이름씨는 자연 그대로의 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 자연을 담아놓은 듯한 이 어항들과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천연수조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트렌치 001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보이는 이 수조는 연암지입니다. 연암지는 독도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레이아웃이 디자인되었고 그 이름의 뜻은 이따을련 바위암, 어깨를 맞댄 바위라고 합니다. 아, 천연수조 애호가들에게는 만든 수조에 이름을 붙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천연수조는 물고기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조 내의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중요하다고 해요. 균형을 이루어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천연수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항을 키워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수조들 하나하나가 세팅한 이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착을 갖고 이름을 붙일만 하죠. 이런 어항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흥지라는 수조인데요. 발리스네리아가 보이시죠? 참 길고 튼튼하네요. 어디까지 튼튼하려는 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 수조는 높이가 무려 1m 가까이 됩니다. 천흥지의 거인 발리스네리아를 보고 있자니 Return to the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아쿠아윌 시즌2의 슬로건처럼 자연으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역시 자연은 위대해요. 천연수조들은 흔히 주리안 메소드라고 알려진 방법으로 운영되는데요. 주리안 메소드는 아쿠아윌의 대표 주리안님이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 배양해낸 미소생물 군락체를 사용하여 무한수 어항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미소생물들이 배양된 천연수용액을 아쿠아윌사에서 분양받아 요가사이클을 만드는 시간과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무한수 무역화 어항을 만드는 방법이죠. 제공되는 가이드를 잘 지킨다면 실패 없이 무한수 어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조들의 대부분을 이 주리안 메소드를 통해 세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어와 천연수용액 등 재료를 구입하는 초기 세팅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지 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크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이 재료들은 증식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비밀인데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아쿠아윌의 단골들은 오히려 아쿠아윌에서 큰 돈을 쓰지 않... 기쁨의 원천이 샘솟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희원지라 이름 붙은 작품도 있습니다. 아쿠아윌이 분리 배양해낸 마이크로모스라 불리는 모스가 짙게 깔려있어 운치가 느껴지는 수조이죠. 마이크로모스가 참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는데요. 촬영 중에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이크로모스의 광합성으로 생겨낸 산소방울 때문에 이 모스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잘 잤니? 이 나석지도 참 신기한 수조인데요. 무한수 어항인데 수초가 한 포기도 없습니다. 무한수 어항의 핵심이 수초라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수초보다 미생물들의 정화작용이 더 우선됨을 증명하는 듯한 수조입니다. 나석지를 세팅한 주리안님은 블로그를 통하여 이 나석지를 소개하면서 식재된 수초가 미생물들의 증식, 관리,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초와 이끼가 많아도 정화 사이클을 타동시키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속에 독성 물질들이 남거나 증가되어 어류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광합성하는 미소생물들이 바닥 산호사들에게 흡착되어 공기방울들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무한수로 대형어 사육을 시도하는 수조도 있습니다. 아로하나가 자라고 있는 수조인데요. 아로하나는 1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수조를 세팅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작년 11월에 처음 봤을 땐 정말 작았는데 대형어의 성장 속도는 정말 빠르네요.
먼저 와 계신 손님에게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자연을 보는 느낌이라서. 자연을 보는 느낌.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강가 같은 거 보면 위에서 갖고 보잖아요. 물안경 쓰지 않는 이상. 내일은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한 느낌 들어서 되게 좋고 아름다워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 마스크 끼는 특별히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천연수조의 가장 큰 매력은 마치 강물 속의 한 부분을 뚝 떼어다가 옮겨놓은 듯한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수조에 담기는 자연, 자연을 담는 수조, 멋지지 않나요? 천연수조는 커다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큐브 어항들도 있죠. 직접 보면 더 아름다운데 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로는 한계가 있네요. 주리안님의 연구 결과물들은 지금 서울의 트렌치 001, 부산의 트렌치 002, 독일의 트렌치 003으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트렌치 001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는 주리안 메소드의 연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치 002가 디스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한 예쁜 수족관이라면 001은 연구실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수족관이죠. 002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한쪽에는 수질 테스트 용품, 사료, 핀셋, 스포이드 등 여러 가지 물생활 용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시 수조의 섹터가 끝나면 축양 수조, 연구 수조들의 섹터가 보입니다. 연구 수조는 영상으로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하셔서 대충 스킵할게요. 직접 가시면 연구 수조들도 볼 수 있어요. 더 특별한 연구실 섹터는 이 천막 뒤인데 외부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에겐 특별히 허가해 주셔서 들어가 봤어요. 저 안에는 현미경 같은 것들도 있고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살짝 알려드릴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아쿠아윌은 에코패키징 시스템, 줄여서 EPS라 불리는 포장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상징들인 비닐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쿠아윌의 포장 과정을 한번 엿보실까요? 부장님,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일까요?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택배를 보내기 전에 친환경 포장재를 쓰는데 혹시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서를 한번 세척을 하고 이 안에 저희 분양 상품들을 포장합니다. 아쿠아윌은 독일에 살고 계신 주리안님을 비롯한 여러 크루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트렌치 001을 맡고 계신 안상진 소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제가 약 한 5년 전쯤 가을에 헤이리 예술마을을 우연찮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밖에서 빗잘질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어느 한 멋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장미 허브를 건네주면서 저한테 향기를 권해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장미허브 냄새를 향기를 맡으면서 안에를 우연찮게 봤는데 그때 봤던 수조가 지금의 제 뒤로 보이는 이 효선지인데
푸르면서도 금빛 나는 무슨 뭐 두 가지 색깔이 섞인 듯한 이 물 색깔이 저한테 굉장히 가서 한편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관람을 하게 됐고 그날 한 5시간 동안 아쿠아힐이 문 닫는 그 클로즈 하는 데까지 아마 넘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클로즈 시간보다는. 근데 그때까지 계속 매료돼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신 분이 주리안 대표님이셨어요. 소장님한테 가장 의미 있는 수조가 있다면 어떤 수조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쿠아힐 트렌치라고 불리는데 한계동이라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희원지라는 수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크지는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쏟았고 그 안에 있는 모스라든가 수초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레이아웃대로 잘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조고 이 또한 이제 대표님께서 이름 지어준 수조이기도 하죠.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수조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닫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제가 계속 구경하는 바람에 너무 늦은 퇴근을 하시는 소장님의 모습입니다. 민폐를 끼쳤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퇴근하시는 장면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어요. 어떠셨나요? 아쿠아빌 트렌치 001은 정말 특별한 수족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녕.